뉴스9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병사들이 어제 또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군의 경보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정부는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유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 의료계 총파업 동력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 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입니다.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고 10억 원을 배상금으로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해도 너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가 높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하루 동안 배달앱 사용을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